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세팅이시네요.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오늘은 모두가 싫어하는 일요일 밤이네요. 수정탑이 더 필요합니다. 자, 방문 주고.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남의 화면 지정해주고요. 살짝 아래다가 화면 지정. 자, 여기가 방에 탐사정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탐사정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살짝 빼줘가지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탐사정 지켜야 돼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가스 짓고. 광물이 바로 부족합니다. 탐사정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살짝 빼. 그러면 좀 더 깨뜨려도 되죠. 여기 귀찮게. 타도보다는 실드 믿고. 아이고. 자, 이제 슬슬 빼주죠. 선추적자에 들어오고. 아, 여기 어둠 속에. 내가 선판으로인 걸 봤으니까.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로봇까지 가줍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오랜만에 조금 다르지만은 암기를 한번 가보죠. 이러면은 살짝 갈릴 수도 있긴 한데. 자, 브로보 잘 캐고 있고. 아, 이거. 광물 대출은 불가능. 아, 이게 로보티스에서 병력이 좀 불편하게 나오게 됐네. 일단 이걸 정리합니다. 다음에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얘네 게임 못하니까.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죽어.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잠겨주죠. 심판의 시간.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연구 완료. 오, 싹 다 걸렸어. 걔네 모든 게 다 걸렸어요.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암기를 들켰기 때문에 잘하게나 가스 조심. 그냥 시간 버는 용도로 써야죠.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딱 준하라고 인사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딱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바로 인사를 받아주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연결체 그냥 지어주면서 스킨이 가져오죠. 관측선이 두 개.
지뢰 있는 곳이죠. 어이구, 아, 깜깜 놀랐구나. 어우. 어떻게 보지 했는데, 여기 망했네. 거긴 아니죠. 아까 그냥 눌러버렸네. 너무 안전빵으로 막아줘.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와우, 벙커까지 죠. 와우, 이거 뭔 터리까지 짓고 벙커까지 저렇게 과잉수비 아닌가요? 정도면은 조금 방어에 투자를 많이 한 느낌인데 그래도 뭐 짤막았으니까.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자, 자체가 종종 그렇게 안 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한 번 더 확인. 탐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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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정 지켜야 돼요. 자, 이거 잡았고. 아, 이걸 못 보네요. 오. 어, 뭐 지뢰를 몇 개를 뽑은 거야? 지뢰를 두 개 한 다음에, 와, 이거 수비 그냥 저렇게 수비에 많이 돈을 썼으면은 그냥 숫자가 좀.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그냥 병력 자체가 별로 없을 수도 있죠. 광물 대출은 요새 좀 따른다면 가스는 점검이 필수. 이거 상대가 너무 수비에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냥 진짜 소환해주면 안 돼요? 물량으로 앞서지 않을까. 일로 와. 전면만을 뭐 한 번에 돌겠죠? 연구. 광물이 없는데 자꾸 저렇게 오는 거는 돌아. 가스가 부족합니다. 오, 이거 이거 이거. 오하. 감사합니다. 이게 의뢰서 돌아오는 거 봤기 때문에. 오.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탐사정 지켜야 돼요. 저분은 그렇게 나가면은 나중에 이겨. 저도 왜 졌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나는 오는 거 다 짤막았는데 진 거야 라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광맥이 바닥났습니다. 그런 경우면은 분명 수비 진짜 완벽하게 다 했어. 광물을 다 썼는데 우리 지는 거 아니죠? 계속 캐스터분이 지는 거 아니냐고. 오이구. 와우, 와. 한 개에다 쓰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말 아낌없이 수비하시는 분이에요. 거신이 원래 떨어져서 오면 안 되겠지만은 지금은 저기 없다는 확신이기 때문에. 설마 확장 기신이 있죠? 저는 이거. 그다음에 이거 이거. 광물이 부족합니다. 그럼 여기 딱 걸어주고. 벨란의 영광을 빼주고. 이제 업그레이드가 좀 모자르기 때문에 굳이 둘이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우와, 스캔 딱 여기서 걸려서 안 걸렸어요. 굳이 둘이서 싸울 필요는 없고 저 업그레이드 따라가죠. 이제 업그레이드 완료. 스무스하게 흘러가면은 광물이 없는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믿지는 마세요.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자나깨나 가스 조심. 가스가 탐사정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탐사정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운만 시켜요. 딱 하고 딱
이러면 또 준타오거든요. 준보타임이 우린 돌려주고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200을 일부러 안 채웁니다. 1700력 위주로 해가지고 200을 채울 거기 때문에 광맥이 바닥났습니다. 3 하고 딱딱딱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내고 오오오오 자 여러분 탐사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단 필요없고 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제가 희망성 드리기가 좀 안 돼 있다는 건데 광물을 다 썼는데 조리 지는 거 아니죠? 와 아직도 바로도 안 된 공전사로 오는 거 싫어한가요? 바로부터 걸려줘야겠네요. 여기서 취약장에서 아, 여긴 결국 흔들립니다. 여긴 흔들리고 보급품이 꽉 찼습니다. 취약장은 왜 저기서 자리 잡혔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튀튀튀어 결국 전 우리 저 자리가 안 좋거든요. 되게 거긴 맞다고 생각하세요?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이구